뉴욕 증시는 이번 주 발표될 물가 지표를 대기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.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.16% 떨어졌습니다.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0.38%, 0.13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최근 엔비디아 랠리로 뉴욕 증시가 급등했지만 이번 주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.